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이 짐이 막 둘러나옵니다. 1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인민의 비상거리로 훌륭히 꾸려진 화성거리에는 노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러인공원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공공원은 약물모욕치료, 치료치료, 언열치료, 치료식사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봉사에서 기본은 감탕치료와 약물목욕치료봉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건강에 좋은 6가지 약초를 배합하여 약물목욕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욕의 우점은 러인들의 균형과 체질상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실에서 체질 분류를 한 다음 그 처방에 따라 약물 자성을 개발을 함으로써 치료 목욕으로서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물 목욕을 하니 진짜 몸이 거뜬하고 좋습니다. 약물 목욕도 막 자주 하고 면적외선 치료도 받고 그러니까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몸도 나는 것 같고 건강이 아주 좋아집니다. 치료실에서는 약리작용이 좋은 곳으로 소문난 시중호 감탕을 이용한 감탕치료와 파라핀을 이용한 온열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치료체육실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기들에 의해서 러인들에 대한 건강에 필요한 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보상하게 됩니다. 상담실에서 자기 체질에 맞는 치료 방법과 식사 요법까지 정확히 차분차분 알려주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곳에서 진행하는 치료 식사 봉사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러인들의 건강상 특성과 체질에 따라서 식사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체질 분류를 해준 데 맞게 치료 식사를 따라 세웁니다. 네,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 건강원에서 이 식사요법을 했을 때부터 이걸 가지고 식사를 하니까 혈압은 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남식 기류운동이 전 건강에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인구의 고령화로 하여 러인 부양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명 선배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며 내세우는 것을 학과한 국풍으로 하고 모든 인류자들이 정신 육체적으로 건강하여 보람있고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인류자 보호정책입니다. 우리 러인 건강원도 경영원 선생님의 운전석에서 쇄고리에 훌륭하게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구역 안에 러인들은 물론이고 전쟁 러병, 용해 군인, 공로자들에 대한 누려봉사, 우대봉사도 친절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인들에 대한 봉사를 진행하는 데서 기본은 밝은 인상과 함께 친자식된 심정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원들의 봉사성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지고 봉사환경을 깨끗이 관리하는 사업, 봉사원들이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화성고리의 일뜻은 러인 건강원. 여기서 봉사를 받은 노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모를 대한 심정을 이렇게 잘해주니까 정말 건강이 더 좋아지고 경미하는 원수님의 사랑 속에 마련된 여기 화성골이 새 지구의 주인 된 것만도 꿈같은 일인데 노인 건강원에서 여러 가지 친절한 봉사를 받으니까 몸도 거뜬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지는 게 막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맡은 일을 잘했다고 공로자로 내세워주고 오늘은 이렇게 노인 건강원에서 무료 봉사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나날이 젊어지는 조국과 함께 우리 노인들도 앞으로 더 젊어질 것만 같습니다.